두 번째 뉴스 키워드입니다. 신규 상장 공구우먼이란 기업이네요. 오늘 상장한 종목이죠. 1세대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료 전문 기업입니다. 모든 여성들이 채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의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데요. 이번 상장을 확보한 공모 자금으로 브랜드와 사업 분야 확장을 위한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. 이런 계획을 내세웠습니다. 공구우먼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. 네, 오늘 상장한 공구우먼 같은 경우 지금 뭐 12% 가깝게도 지금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. 네. 현재는 마이너스 5%대입니다. 변동성이 참 크네요. 그러니까요. 예. 이게 사실 2002년에 설립이 된 공구우먼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러스 사이즈 여성 우주 쇼핑몰이에요. 그래서 뭐 지금 온라인 회원 수만 43만 명, 그리고 앱 다운로드 수는 49만 명. 그래서 되게 성장세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네. 근데 거의 뭐 곧바로 하락하지 않을까?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예. 사실 뭐 그 이유가 뭐 지난주에 진행이 됐던 일반 청약 경쟁률이 7.54대 1을 기록을 했는데요. 이게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낮은 좀 저조한 실적이었고요. 그 기관 투자자 경쟁률도 수요 예측에서 56.9대 1.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진했다. 그래서 공모가 네. 희망 범위 하단이 2만 6천 원이었는데 뭐 기관들 참여가 부진해서 공모가도 2만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.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굉장히 좀 바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좀 저가 매력 때문에 좀 들어왔다가 네. 좀 아무래도 그래도 워낙 요즘에는 플랫폼 기업이 이제 사실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좀 하락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.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한 734억 원 정도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가볍죠.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매수세가 가볍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좀 이 트렌드가 요즘에는 거의 소부장이잖아요. 공모주가 네. 항상 소부장이 있고 이 공구우먼 회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업계 관계자들 들어보면은 항상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맞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.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사실 들어가서 나중에 트렌드가 바뀌길 기다려도 네.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호적인 환경이 올 수도 있죠. 네, 네. 그렇죠. 항상 시장은 움직이는 거니까요.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이제 그 뭐 소부장이나 미래차 이쪽만 잘 되니까 아무래도 뭐 기업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런 트렌드를 타지 못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. 네, 사실 플러스 사이즈 의류에 대해서 관심도도 또 네. 시장의 환경 변하니까 또 생겨났던 거니까요. 좀 한편으로는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한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네. 공구우먼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크고 근데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총이 낮은 종목들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맞습니다.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실적 추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상장 이후에 전략이 어떨지 그 부분이 가장 점검해서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저도 2020년에 매출이 326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54억 원이에요. 그래서 확실히 의류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남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예. 그 지난해 1, 3분기, 지금 4분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누적 매출액이 316억 원, 영업이익이 6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난해 연간 매출도 40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된다.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뭐 매출 성장률로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40% 정도 매출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세는 확실히 좋다.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상장 후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해요. 하반기에 해외 사업부를 꾸렸다고 하고 뭐 영어, 일문, 중문 이렇게 된 이제 쇼핑몰도 구축을 한 상태라고 하니까 앞으로 여기가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.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. 예. 지분 구조가 좀 전 재밌더라고요. 지분 구조가 그 김주영 대표의 지분이 49.44%여서 네. 상장사 치고는 굉장히 높아요. 그래가지고 그러네요. 그럼 다른 투자자들 뭐가 있나 봤더니 다른 투자자가 TS 인베스트먼트라고 역시 상장사입니다. 상장 VC인데 48.64%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대주주랑 이대주주가 거의 코파운더처럼 예. 예. 그래서 외부 투자 자금을 거의 TS인베 이 한 곳으로만 받았다. 그만큼 교감이 있었는데 왜 이런 교감까지 있었는지도 굉장히 궁금할 정도로 그러네요. TS 인베스트먼트에서도 뭔가를 또 보고 들어갔겠죠. 그렇죠. 네. 이게 워낙 또 잘하는 하우스거든요. 예. 그래서 뭔가 좀 보고 이렇게 집을 늘렸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렇게 VC가 경영권까지 가져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. 예. 그런데 지금 사실 뭐 김 대표 지분 가운데 1.99%의 의결권을 TS 인베스트 넘겼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공동 경영 체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TS 인베가 워낙 이제 프리 IPO, IPO 직전에 투자 를 해서 워낙 수익을 잘 냈던 하우스다. 이 하우스의 그 과거 이력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공구우먼도 상방이 열려 있지 않을까 좀 예.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분 구조 참 재밌네요. 예, 공구우먼 얘기 나눠봤고요. 지금 오늘 장에서 5%대 하락세입니다. 2만 450원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